안녕하세요. 정음 아빠 TV 정음이네 유니크 가든에 저는 정음이 아빠. 저는 정음이 엄마입니다. 아 예. 저희가 오늘 좀 특별한 곳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정음이 엄마, 여기가 해발 몇 미터죠? 네, 여기는 해발 630미터쯤 됩니다. 네, 해발 630미터고 위치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있는 한 과수 농가입니다. 네. 네. 여기 와보신 적 있으시죠? 네. 아 여기 어떤 곳이죠? 여기는 사과를 키우는 사과 농장입니다. 아, 여기는 사과 농장인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만 먹기가 좀 아까워서 네, 전국에 계신 분들에게 네, 이 평창 사과를 집에서 택배로 맛볼 수 있게 네. 사장님의 양해를 얻어서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으로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이게 여기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게 평창 해발 630m의 이 사과 어떤가요? 굉장히 탐스럽고 단단해 보이죠? 와, 화면으로 보이는 게 네. 실제보다 좀 못하게 나와서 아쉽네요. 와, 그렇죠. 네. 네, 화면이 실제보다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정말 정말 저희 정음이네가 먹는 사과고요. 네. 어느 분에게 추천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아주 품질이 좋은 사과입니다. 네. 네. 지금 아주 맛있을 때니까 지금 여기 농원 이름이 원재 사과 농원이거든요. 네. 제가 자막으로 넣어 드릴 거예요. 네. 자막하고 전화번호하고 네. 그다음에 이름하고 네. 그래서 사장님하고 직접 통화하실 수 있게 네. 그렇게 해 드릴 거고요. 자, 이거 저희 영상 나간다고 해서 저희에게 뭐 혜택이 있나요? 아, 사과를 아마 많이 주시지 않을까? 금전적으로나 뭐 이런 거는 전혀 네, 저희에게 혜택 가는 건 없고요. 네, 저희는 돌아다니면서 돈 받고 찍고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네, 아마 사과를 한 개, 두 개 더 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아래 볼까요? 지금 사장님한테서 뭐 하나 받았네요. 오! 네, 와. 우와. 네, 뭐예요? 사과. 사과예요? 사과 따봤, 사과 따봤어요? 네. 사과 따볼 때 기분이 어땠어요? 잘 안 따졌어요. 네, 잘 아주 단단하게부터 있어서 맞아요. 사과가 잘 안 네, 따졌다고 합니다. 자, 정말 네. 아름다운 사과 농원이고요. 네, 엄청 면적도 넓죠. 네. 특히 면적도... 부사나무가 많다고 하십니다. 네, 네. 지금 그 전에 저희가 홍로도 먹었었는데 홍로도 네. 굉장히 맛있었는데. 홍로도 저희가 많이 샀죠. 네, 네. 홍로는 이제 다 이제 끝났고요. 네, 홍로는 이미 끝이 났고요. 네, 지금은 부사 시즌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사가 네. 가장 맛있는 시기이고 지금부터 부사를 11월 초까지 아마 네, 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주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평창 사과는 네. 조금 다른 지역보다 좀 늦죠. 네, 네, 네. 있는 게 좀 고랭지이기 때문에 네. 조금 늦으니까 지금은 이제 평창 부사의 절정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와도 올라와도 끝이 없네요. 네, 지금 저희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쭉, 네, 쭉 올라가면서 네.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 사과와 사과나무 사이에는 골프장 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정음이가 지금 지나가고 있죠. 나중에 여기 체험 농장으로 해도 너무 네.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나중에 저희가 네. 한번 문의 체험 네. 한번 패키지 이렇게 해서 그거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사과 같이 딱이. 와서 딱이 체험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우리 딸아이도 사과 보는 순간 아빠 따고 저거 싶다. 따볼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따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네, 허락받고 땄었거든요. 네, 이게 나무가 상하면 안 되거든요. 사과를 네, 딸 때.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은 아마 같이 오면 사과 따는 체험해도 지금 벌써 먹고 있죠? 정은 벌써 먹고 있네요. 네. 네. 아이들 입맛은 못 속이죠. 다른 사과 드시면은 아마 좀 품질에 많은 비교가 일어나서 아마 평창사과의 맛을 보시면은 다른 네. 사과가 좀 맛이 없게 네, 느껴질 없게 느껴질 네. 수도 있는 그런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네. 자, 탐스러운 사과들이 네, 그러면 많이 달려 있고요. 지금까지 올라온 길을 한번 네. 뒤 돌아서 뒤로 보여드릴게요. 볼까요? 네, 네. 뒤로 한번 보겠습니다. 쭉 이 골목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저 옆에 보면 또 골목이 있고요. 네.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한참 걸어온 것 같은데 이때 옆에도 있죠? 이쪽으로도 네. 또 있습니다. 지금 네. 사과가 저쪽에 네.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홍로는 이미 판매가 완료됐고요. 지금 네, 구매하실 수 있는 사과는 부사 품종입니다. 네. 총을 쏘는데 맞아서 우와 해야겠네요.
이 총소리는 새를 쫓기 위한 총소리입니다. 네, 효과가 있습니다. 네. 네, 맛있게 먹고 있는 저희 딸아이를 화면으로 해서 자, 오늘 이제 원재사과농원에 와 있고요. 평창군, 강원도 평창군 공평면에 소재에 있는 네. 네, 아주 아름답고 멋지고 품질 좋은 사과를 많이 생산하는 그런 사과농원입니다. 자신있게 추천해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또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 네. 보이시죠? 사방이 산이에요. 공해 물질이 나올 때도 없습니다. 네. 다 인근에, 산이에요. 주변이 네, 인근에 공장이나 뭐 이런 네. 것도 전혀 없고요. 산 속에 달랑 여기 사과 농장만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사과 농장이 이제 끝이고 환경도 아주 좋고 네, 공기도 좋고 네, 아주 사과가 잘 자라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평창군에서 네. 귀촌하여 살고 있는 정우미 아빠 TV 또 정우미의 유니크 가든의 정우미 아빠 저는 정우미 엄마 그리고 여기는 그리고 정우미였습니다. 네 정우미였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